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진우입니다. 여러분, 중고차 사기라고 하면은 어떤 글귀부터 떠오르십니까? 허위 매물 맞습니다. 대부분 허위 매물만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약간 뒤처졌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우리가 한 발 나아가면 두 발짝을 나아가는 놈들입니다. 그 새끼들은 진짜 이 못됐지만 이 대가리가 다 잘 돌아갑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허위 매물은 이제 한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삼자 사기입니다. 이게 훨씬 유형이 다양하고요, 훨씬 그럴듯하고요, 훨씬 악질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어저께 당할 뻔했거든요. 어저께 제가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딜러분이셨어요. 딜러분이 저한테 반갑다고, 부산에 유튜브 뭐 잘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내용은 이랬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자기가 서울에 있는 딜러인데, 제가 부산에 있잖아요, 위쪽에 있는 딜러인데 고객이 울산에 있다, 근데 지방이다 보니까 직접 가기가 힘들다, 근데 평소에 내가 우리 진우씨 유튜브 부산카를 잘 보고 있다, 그러니까는 직접 가서 차량 매입을 한 개 좀 해달라, 그럼 제가 매입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매입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사장님한테 남는 게 뭐죠? 라고 여쭤보니까 자기가 이 고객한테 차를 판매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는 남으니까 그냥 저를 제가 좋답니다. 그냥 뭔가 이상하죠. 벌써부터 제가 좋으니까 가서 차량을 매입을 하라고 합니다. 금액도 자기가 정해놨어요. 근데 제네시스 G80이었는데 저보고 2,500만 원에 사가라고 합니다. 차량을.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봤을 때 소매가 3천 초반대는 나오는 차량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입이 안 됩니다. 요새는 엄청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시세보다 밑으로 다운을 해가지고 제가 매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라웠기 때문에 약간 사기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어떻게 해봤냐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그 사람 번호를 입력시켜 봤는데 역시나 안 뜨더라고요. 카카오 친구 추가에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감을 잡아서 이거는 약간 삼자 사기 냄새가 난다, 이 어디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울산으로 갑니다. 고객님 전화번호 받고 딜러 전화번호 제가 들고 있고 이 촬영 각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유튜브 각이 딱 나와가지고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울산으로 출동을 합니다. 차량 매입을 한다고 간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류하고 다 떼놓으셨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피해자죠. 손님을 만납니다. 그 딜러는 이제 멀리 있죠. 멀리 있겠죠. 그래서 손님이랑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손님 입장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님한테는 이 사기꾼 새끼가 뭐라고 말을 해놨냐면 내 직원이 갈 거다. 내 직원이 가서 너한테 2,500만 원을 입금을 시켜줄 거다. 그러면 내가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2,500만 원을 우리 회사로 입금을 시키며 내가 3,300만 원을 사갈 거니까 그 차량을 3,300만 원을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손님, 그 손님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분위기 자체나 상황 자체를 계속해서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 갑니다. 그 사기꾼 새끼가. 어떻게? 첫 번째로 자기가 말한 대로 일단 직원이 찾아왔어요. 제가 갔죠. 두 번째로는 2,500만 원을 제가 만약에 입금을 시켰다면은 자기 통장에 진짜 2,500만 원이 찍혔는데 설마 사기겠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실 것 같죠? 막상 앞에 서면은 바보, 사람 바보 됩니다, 진짜로. 근데 저는 이제 촬영 각을 잡았으니까 손님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사기인 것 같다. 혹시 제가 유튜브 촬영, 유튜브, 제 유튜브를 아시더라고요. 유튜브 하고 있는데 혹시 촬영 좀 해도 되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들도 솔직히 좀 답답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첫 번째 자기 집 주소, 전화번호를 그 딜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코지를 할까봐 못하겠다, 이 촬영을 못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당연히 거래는 안 했습니다. 거래 안 하고 저는 그냥 촬영도 못하고 당연히 매입도 안 됐겠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소득 없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해서 당하신 분들이 최근에 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 매매단지에 딜러분들도 당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결국에 돈은 돌려받으셨는데 그게 운이 좋은 케이스였고요. 진짜 개인 거래로 하시는 분들 지금 이거 엄청 많이 당하실 겁니다. 지금 앞으로는 더욱더 기승을 부릴 거예요. 얘네가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조금 어수룩하거나 눈치가 없어서 또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2,500만 원을 손님한테 입금을 했다. 서류는 제가 다 받았겠죠. 그리고 이 2,500만 원을 그 손님이 만약에 그 사기꾼 새끼한테 입금을 했다 하면 사기꾼은 2,500만 원을 번 거고요. 저는 2,500만 원을 주고 서류를 받았으니까 차는 제가 뭐 마음만 먹으면 이전도 쳐지겠죠. 손님은 2,500만 원 날라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양심 있으니까 뭐 제가 2,500만 원 다 손해보거나 아니면 반반 1,250만 원씩 손해를 받겠죠. 그러면 생각만 해도 막 아찔합니다. 저는 뭐 진짜 망치로 어디 들고 가서 대가리 만약에 그런 사람이 상상도 하기 싫은데 이런 경우가 놀랍게도 아주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허위 매물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사기 수법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수법이지만 와 이렇게 하는데 3자 사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예 나는 절대 안 속아 하시죠. 진짜 사람 바보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허위 매물보다 훨씬 지능적이고요. 얘네들이 말을 엄청 잘합니다. 그냥 막 사람을 막 가지고 막 심리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우 막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타겟팅을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이 주로 타겟팅을 하는 공격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개인입니다. 개인. SK엔카 또는 다른 뭐 보배드림이나 이렇게 그런 사이트에 이제 그 매물을 개인적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올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올리시면 그 전화가 갑니다. 딜러들한테서. 그 물론 직접 진짜 거래하고 싶어서 전화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였어요. 3,100인가 3,200만 원에 올려두셨는데 시대만큼 받고 싶은 금액을 올려두셨는데 자기가 3,300에 사가겠다 이거죠. 대신에 직원을 보낼 테니까 다운계약서를 좀 작성해달라. 자기가 사니까 다운계약서를 좀 작성해달라. 그 다운계약서 금액이 2,500만 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2,500만 원 직원 통해서 먼저 줄게. 그럼 네가 2,500만 원 내한테 회사 쪽으로 입금을 시키면 다시 내가 3,300만 원 주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혹하잖아요. 왜냐면은 100만원, 200만원 더 준다고 하니까 이 잠깐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200만원 생기는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당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정도껏 세상 사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몇 달 전, 막 한 12개월 전에 올리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던데 그때는 3자 사기가 약간 좀 극소수였다면 지금이 그때랑 비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허위 매물 애들이 이쪽으로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허위 매물은 지금 너무 수법도 이제 뻔해졌고 사실 걔네들도 노나 먹기 시장이라 가지고 진짜 지금 이렇게 좀 많이 죽은 시장인데 제 3자 사기 이거는 변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요. 수법도 여러 가지라서 진짜 딜러들도 당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딜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진짜 특히 개인분들 진짜 조심하셔서 특히 우리 부산카 구독자분들 저한테 차 팔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안전하고 이런 중고거래 안전하게 하셔가지고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꿀팁 같은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